최고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할 분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리도 아 농구 그렇죠. 기억은 가져야지. 너 좋아하는 거. 스윗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세 배우 장기영. 카메라 어디 봐야 돼요? 저기 보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간 떨어지는 동거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배우 장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목소리도 좋아. 혜리 씨, 뭐, 네? 멋있다. 리액션이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네, 아, 그러네요. 네. 넉살 씨가 좀 반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옛날에 세트장을 혜리가 초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네. 그때 보자마자 바로 어우 너무 멋있어. 지금도 계속 가까이서 뵀는데도 진짜 너무 멋있어. 계속 반해주시고 힘든 사람한테 가까이 반해주시고. 왜냐면 바깥에서 우리 마이크 달면서 이제 만나고 인사했는데 네. 기웅이가 너무 긴장해서 혜리가 얘기해주는데 막 토할 것 같고 막 울라고 하고 지금 너무 긴장해서 소녀 좀 토할 것 같아요. 왜? 아, 긴장돼서? 너무 떨려요. 아니야. 아 지금 손 보시면 땀이 나가지고. 아유. 네. 잠깐만 좀 잡아. 어! 멋있어. 땀이 좋아. 땀이 좋아. 땀이 좋아. 땀이 좋아. 땀이 잘생겼어. 땀이 잘생겼어. 땀이 질이 아니고. 브레이크가 없어. 깔깔이 좀 좋아. 깔깔이 좀 좋아요. 예. 아, 죽인다 죽여. 기웅 씨. 좀 떨릴 때마다 넉살 바라보면 돼요. 저희 쪽으로 아, 네. 저희 그럼요, 쪽으로 그럼요.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정리해서 올립니다. 정리해서 손 잡으면 됩니다. 기웅 씨 인터뷰 들어갑니다. 단독 인터뷰. 자, 우리 기웅 씨의 단독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기 전에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떨려가지고 혜리 씨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혜리 씨가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큰 소리 뻥뻥 맞췄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있어. 맞는 말이지. 혜리 하나만 믿고 나오신 거예요, 기웅 씨? 네, 저는 예능이 거의 처음인데요. 네. 한 달 전부터 이제 떨려 있었어요. 떨려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요? 괜찮으신 거예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혜리 씨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냥 오빠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서 저는 오늘 혜리 뒤에서 그림자처럼 네, 있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네. 목소리가. 톤자 제가 약간 예능 톤이 아니에요. 우리가 네, 만나보기 힘든 톤이네. 그렇지. 그러면 기웅 씨는 혜리 씨는 혜리 씨 하나만 믿고 나왔다고 하는데 어제 라디오에서도 저러고 있더라. 혜리 씨는 오늘 기웅 씨가 믿는 도끼 발등 제대로 찍히게 될 거라고 따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마 기웅 씨가 믿는 도끼 발등을 찍힌다. 이제는 얘기를 해주세요, 혜리 씨. 아니 뭐 어떤 계획을 갖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계획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또 예능을 처음 나와보셨으니까 예능이고 이제 약간 신고식 느낌으로 신고식 아주 호되게 한번 제대로 상해봐. 예능이란 이런 것이다. 네. 물을 벌써 반이나 드셨어. 그러면 뭐뭐 지금 계획이 좀 잡혀 있나요? 일단 강냉이는 한번 맞아봐야 돼. 강냉이 한번 맞고 노래도 이제 노래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노래 불러야 되고. 잠시만요. 또 뭐 삼행시 같은 것도. 그런 삼행 가야 되고. 아유 간식 게임은 이제 댄스 파티. 네 댄스 파티. 아 댄스 파티 가야 되고. 야 댄스 신고식. 댄스 신고식 오랜만에. 물을 계속 마셔. 배부를 텐데 우리 음식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은 정말 안 시켰으면 좋겠다 막 이거 시키면 그런... 어떡하지 막 떨리고 막 얘기해 얘네 처음 나온 그런 거 맞아 혹시 뭐 이거는 그런 얘기 편하게 네, 들어봐야지 저건 웃겨 네 뭐 춤 네 뭐 춤 네 뭐 춤 방금 춤 걸려 들었어 춤 춤도 안 보여 기영 씨 댄스 타임 잠깐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 일면에 이거 계속 갖고 있을 거야. 춤 장기요. 기웅 씨, 춤은 안 시킬게요. 정말 약속을 합니다. 춤은 안 시키고 행위 예술은 저희가 좀 시킬게요. 행위 예술. 아예 다른 거야. 그럼. 그거는 예술 쪽이니까. 아예 다른 거. 아예 다른 거. 가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대결을 펼칠. 궁금해.
시원해. 가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남자들과 함께입니다. 벌써 9살인데. 아이고. 9살이야. 기용 씨가 앨범을 지금 적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 노래예요? 아, 저희 드라마 홍보. 아, 드라마 홍보. 아, 간이 썼는데. 간 적었어, 간. 간 적었네. 아, 좋다. 기용 씨, 조금 이따 하셔도 돼요. 네, 네. 조금 이따 하셔도 됩니다. 문약이 있으니까. 그럼, 그래. 매뉴얼이 있는데 왜 자꾸 나왔는데. 아니, 갑자기 막 1번 트 막 이렇게 적는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또 울 마신다. 웃음 더드네, 여기. 웃기지 마요. 아, 그리고 본인 루틴이 있어요. 큰 웃음 주고 나서 물 한 번. 큰 웃음 주고 나서 물 한 번. 어, 예능 캐네. 그래. 아, 좋다, 좋다. 춤추면 운동이 되면서 모든 것이 같은 사람 지면 밤에 술면 더 잘 거니와. 야, 국수를 좀 많이 좋아하시나요? 예. 뭐가 많이 나오네. 기용 씨의 인생 첫 봤습니다. 눈 커졌습니다. 인생 첫 봤어요. 저 뭐라고? 자, 인생 반스. 인생 반스. 반스가 아니라 반스. 첫 반스라고 하셔. 받아쓰기, 받아쓰기. 받아쓰기. 첫 반스. 그래서 반스? 인생 첫 반스. 이상하지. 나이가 거의 서른인데. 반스 높인데? 아, 웃음 주니까 또 물 마시네요. 물 드신다, 물 드신다. 기용 씨의 첫 반스 구경합니다. 오픈. 전 면자가 되게 잘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춤추면 운동이 되면 데레데레데레데 밤을 새면. 오, 밤을 새면. 그래, 밤을 새면. 리듬감 밤을 새면도 말이 된다. 그러니까 요 지금 적은 거는 무조건 다 들은 부분이다. 네. 오, 정확해, 정확해. 좋습니다. 기용 씨 어떻습니까? 해장국, 콩나물 해장국 좋아해요? 아니면 소갈비인데요? 맛있게 맵게 해가지고 소갈비찜을 원해. 본인이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돼요. 너야. 너야. 소갈비야. 오케이. 자, 신동 씨. 신동 씨. 소갈비야. 그러니까 90%가 됐다 그랬는데 10%가 장기영 님. 아, 그러니까 장기영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콩나물 해장국, 아니 해장국이 아니지 콩나물 국밥. 해장하실게요. 아까는 아, 마음의 소리가 마음의 소리가 나왔어. 아니 누가 해장국 콩나물 국밥을 먹고 싶어 하지만 기영이 혼자 소갈비를 먹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유출을 해서 1차 도전을 한번 하는 것도 저도 그게 그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안 써요. 오케이. 안 쓰고. 오, 최초, 그러면 최초. 국밥 절반이 실패하면 날아갑니다. 기용 씨가. 아, 청아 청아 주문을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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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청아. 오! 올려주세요. 아니, 오! 못 봤어! 아, 못 봤어! 아니, 야, 왜 이러면 장난이야? 새로운 버전이었어, 이거. 형이 해준 거 처음이 아니라. 청아, 청아, 붕청아 한 두 바퀴 돌려주세요. 예, 갑니다. 주문을 외쳐주세요. 청아, 청아, 붕청아. 오! 몸이 잘되기네. 되게 잘하시네. 잘해. 자, 질문은요? 세 번째 줄에 건강이 들어가나요? 아, 아닌 것 같아. 건강. 아! 아! 맞췄어, 맞췄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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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왜? 유리, 유리. 번호기, 번호기, 번호기. 아니. 번호기라니까, 번호기. 들려요? 예, 예. 들려요? 예, 지문인식이야, 지문인식. 아니요! 아니요! 멋지네. 소리 많이 가요? 걸어오는데 멋져. 처음 당근 마시면서. 자, 갑니다. 이제 기용 씨가 노래를 불러주셔야 되고 랩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자, 춤, 기용. 노래, 기용. 자, 1차 도전. 불러 주세요. 춤을 추면 운동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나아지며 밤에 쓸면 시잠이 고니와. 리듬이 탑재돼 있어. 진짜 가지고 노래. 진짜 잠이 올 뻔했어. 너무 목소리가 촉촉해서. 너무 목소리가 촉촉해서 잠 올 뻔했어. 자, 결과. 결과. 보여주세요. 오빠 웃어 웃어. 자, 실패인가요? 정답인가요? 정답인가요? 실패인가요? 결과는. 어, 진짜? 찍어 맞췄어? 진짜 맞다고?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실패! 아, 생각보다 많이 놀라시네. 리액션 좋았어요. 60분 다르게 맞으셨어. 야, 와. 진짜 놀랐어, 진짜. 예능 신고식 1단계 성공했어요. 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춤을 추며, 지금 면. 뭐 정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춤을 추... 춤을... 추면. 아, 면이에요?
춤을 추면 추면이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결정해 드릴게요. 지면이에요. 지면이에요. 기용 씨 면입니다. 아 면이에요. 면이래요. 면면면. 아 면면면. 그래 면면면으로 가자. 면면면으로 가. 면면면. 면면. 아 제대로 지금 GOD를 파악을 하고 있는 기용 씨입니다. 면면면이다. 기용 씨 후보가 떴습니다. 누가 결정맨? 수면 뽑았습니까? 수면 아닌데. 수면 자르거니 와.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수면을 자로 쓰도록 수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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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를 얘기했습니다. 아, 도? 수면 이보다는 수면 도가. 왜냐면 지금 다른 것들이 운동의 순기능이잖아. 근데 뭐가 되고 되고 심지어 잠도 잘 오고 뭐 이렇게 이런 말은 아니다. 이거 진짜. 자, 우리 결정맨은 도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결정맨이요. 결과 보여주세요. 아, 아 어렵다. 결과는 수면 괜찮아. 어? 결과 오픈. 정답. 귀여워. 선택맨 선택맨. 결정맨. 결정을 모두 성공을 시킵니다. 내면 면면면면 거기에 마지막 도까지 결정을 시키면서 정답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뉴 고를 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할 때 기용 씨는 아주 그냥 시원하게 선택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연기 플레이. 자 집중하세요. 누구랑 헤어져? 네가 나랑 헤어져? 잘 생각하고 말해. 날 따라다니던 남자 참 괜찮았던 남자 난 너 하나 때문에 다 보냈는데 누가 누구랑 헤어져? 네가 나랑 헤어져? 나 없이 잘 살아가 하필 또 비는 내리고 왜 내 모습 초라해지게 뭐지? 기용! 자 기용 스톱! 기용 정답은요? 기용 씨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 기용 씨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 주세요. 아 잠깐만 아니 무슨 갑자기 생일을 멋있게 해요. 아니 얘기 야 도와주세요. 아 와이프 이게 뭐야 너무 티나잖아. 자 조금이라도 얘기하시면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티나잖아. 야 저 표정 멋있네. 약간 CEO 같죠? 그죠? 허리 통증. 실장님 같네. 기용 론리 가수는요? 21 50% 정답. 50% 정답. 아니, 죄송해요. 가르치지 마. 누가 가르쳐 줬어? 형이 했지 또. 자, 뒤에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쭉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네. 결정적인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온대 지금 나온대. 레디. 액션. 그 내 걱정 말고 고 어웨이. 집착 없이 사라져. 큐. 스탑. 스탑. 큐. 고 어웨이 21. 정답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무대, 하나가 된 무대. 열리는 마크였어요, 거의. 아수라장이 아수라장. 여기 가운데서 여기 여러분 막 아수라장일 때 가운데 기용 씨는요, 그 마더의 김혜자 선생님처럼 되게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 되게 고고한 학처럼 보이죠.